안녕하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2009년도에 용산에 가셔서 연대에서 용산을 잘 세입자들이 조합과 잘 하기 위해서 막루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순화동에서도 매일같이 밤에 낮에 할 것 없이 용역들이 폭력으로 그리고 불도 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구가 얼마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연대해서 투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 남편은 그 막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4층으로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 남편은 막루 4층에서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폐 조작을 한 것이 이 정부와 김석기였습니다. 그러면 세계 일본은 그리고 저희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폭력 집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막루 4층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건물 4층에서 그것도 경찰 폭력으로 돌아가셨다고 써야 할 것이었습니다. 연대 투쟁에서 돌아가신 것도 한이 되고 그리고 가슴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됐는데 지금 세계일보 조정진이라는 기자는 무엇을 썼습니까? 저희 가족들한테 대목을 박았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경찰들은 경찰들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놓은 폭력 집단, 경찰이 아닌 폭력 집단입니다. 저희 철거민들이 폭력 집단이 아니고 경찰들이 폭력 집단들입니다. 지금 김석기도 학살을 저지르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것도 공기업의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은 매일같이 거기에서 김석기를 퇴진시키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마가 어떻게 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직원들도 저희처럼 언젠가는 살인을 저질릴 수 있는 그런 김석기 사장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경찰들은 경찰이라면 저희 남편이 유품의 일회용 라이터와 그리고 차키와 그리고 장갑이었습니다. 그 막루 4층에서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그런 유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경찰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공권력으로 저희가 힘이 없다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 핍박이 그리고 탄압이 저희들한테는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진 기자는 저희 남편의 죽음에 그리고 여기 유가족과 전철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고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경찰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저희를 탄압하지 말고 경찰 우리 폭력 집단이 아닌 그냥 일반 가정이고 저희 살 권리를 그리고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경찰들 경찰이 아닌 폭력 개새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개새끼들이 저희 남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정진은 얼른 나와서 저희 유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전철역 앞에서 사죄하고 정정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얼마